안녕하십니까. 다같이 미술학원 유튜브 채널 다같이 TV에서 준비한 고품격 미술 교육 영상 콘텐츠 화투. 안녕하십니까. 석선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생입니다. 야. 짜잔.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4화에서 제가 풍선 그리기 패배를 해서 블링블링한 레이드라트 벌칙을 수행 중이고요. 그리고 5화에서 졌죠 선생님이? 제가 졌죠. 음료수병? 그죠? 네. 음료수병이 져서 우리가 벌칙이 눌려있는 관계로 4화와 5화의 벌칙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아 이거 별로예요? 벌칙이고 목을 떠나서 아 지금 촉감이 굉장히 별로예요. 어 나 되게 화려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아 멋있어요? 그래요? 어 되게 멋있어. 그나저나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아 푹푹 쪄요. 그래서 제가 만쌤을 위해서 어 이거 불안한데? 이 더위 만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 선물. 아 감사합니다. 오 이거 뭐야? 짜잔. 와 빙수 아이스크림. 네, 빙설 아이스크림이네요. 네. 오. 아이스크림. 자 뜯어볼까요? 오. 야 짜자잔. 이거 망고 빙수죠? 네. 야 이거 또 내가 망고 빙수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또? 사실은요 이거 소재예요. 오늘 그릴 소재인데 아 근데 인터넷으로 봤던 그 이미지가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이거 맛있게 먹고 우리가 아니 먹어야죠. 네.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이거는 맛있게 먹고 그렇죠. 인터넷으로 보고 그리도록 합시다. 저는 오늘 저번 그린 거 같이 수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차갑고 시원하고 이런 그림에는 아무래도 수채화가 그렇죠. 좀 어울리죠. 아 뭘 좀 잘 아시네. 저도 이제 원래 하던 대로 패스로 한번 빙수를 맛있게 시원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미술 대결 화투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먹자 이제. 만쌤. 네. 빙수 좋아해요? 빙수 좋아하죠. 나는 이제 설빙 빙수 네. 가끔 먹는데 대부분 설빙 가면 과일 빙수잖아요. 그렇죠. 과일 빙수를 많이 팔죠. 네. 과일 빙수인데 난 그 과일 빙수 안에 과일 말고 아이스크림, 소프트 아이스크림. 아, 석사님 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달달한 거 좋아하시니까. 네. 그죠? 아이스크림 더 네.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소프트 네. 아이스크림. 원래 아이스크림이 녹으면서 그 얼음이랑 섞였을 때 진짜 진정한 빙수의 맛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쌤도 약간 그 과일보다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들어간 게 더 낫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하고. 그러니까. 뚱특이잖아요. 그게 뚱특이죠. 공감하고 있죠? 네. 당신도 뚱이야. 석수야. 네. 어떻게 그거 내일 하자고 그림 그리는데 네. 편하세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굳이 안 잡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 정도는 그렇게 긴 편이 아니잖아. 그죠. 엄청 긴 거 막 내일 하트 받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 맞아요. 6화였죠. 현성 선생님과 함께 했던. 아, 6화였죠. 네, 피에타 그리기. 네. 아직 오늘 기준으로 해서 댓글이 지금 피장파장이에요. 지금 누가 이길지 몰라요. 맞아요. 그 약간 치우치지 않고 되게 피튀기던데. 네, 되게 피튀기던데. 야. 저번에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 선생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재료로 그림을 그리는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조금 남겨주셨던데 뭐 봤어요? 저 봤어요. 뭐 있었어? 돌려가면서 쓰는 돌돌이 색연필. 그걸로 엄청난 그 그림을 또 그리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돌돌이 색연필로 그림 어떻게 그려? 아, 나 이거 안 쓴 지가 상상만 해봤지. 안 쓴 지가 20년도 넘은 것 같아. 아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석세. 왜?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데 그걸 확신을 지금, 하세요? 아 이거 지금 피장파장이니까. 이게 또 재밌으려면 현성 선생님이 또 돌돌이 색연필을 가지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보니까 댓글에 네. 약간. 뭐 그림을 보고 뽑으신 건지 혹은 현 선생님 저기 잘생겼어요 뭐 이런 댓글이 많던데 뭐. 화투에서 보지 못했던 댓글들 많죠 그쵸? 아무래도 우리가 또 비주얼 콘텐츠다 보니까 그리고 또 댓글에 또 석쌤 수채화로 계속 그려주세요 뭐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야, 그래도 또 이렇게 관심 있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그림을 멋있게 계속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만쌤. 네. 우리 또 망고 빙수 그리고 있는데 네. 망고 이행시 한번 가야죠. 망고 이행시? 네. 갑자기? 네. 망고 이행시 한번 가죠. 망. 망했어도. 오. 고. 고. 아. 그럼 속세. 네. 망. 망했어도. 고. 고칠 수 있어요. 빙. 빙? 망고 끝이 아니야? 사행시 가야지. 이행시 또 하면 재미없. 빛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어? 이거 맞아? 그래? 어. 수! 스윗쌤의 그림 교실을 보세요. 오, 아, 이거.
그러고 보니까 말씀. 네. 요즘 우리 다들 이제 선생님들이 특강이라 바쁘고 이래저래 바쁘시지만 지금 열심히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계시잖아요. 아, 그쵸.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쵸. 그래서 말인데 요즘 최근에 올라왔던 우리 다 같이 콘텐츠 중에서 네. 좀 재밌게 보신 거 있으세요? 추천해 주세요. 네. 아, 저는 혜지쌤의 북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 부탁하면 그려드립니다. 네. 북을. 북을. 어, 맞아. 혜지쌤의 북을 요즘 재밌다고. 네. 선인장 개체묘사 편이 올라왔잖아요. 보셨죠? 아, 선인장 진짜 까다로운 소재인데 너무 깔끔하게 정리 잘 해주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런 소재인데, 아, 이쁘더라고. 맞아. 그 전에 올라왔던 그 혜지쌤 북을의 금붕어. 금붕어. 금붕어도 아, 너무 이뻤어. 맞아. 아, 그 혜지쌤 영상에서 마지막에 그 일기가 올라오잖아요. 알죠. 선인장을 그려. 아,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 아, 너무 웃겨. 너무 귀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우리도 일기 같은 거 써야 되겠어 마지막에. 그렇죠. 어, 네. 오늘 피에타를 네. 그렸다. 석쌤의 일기. 나는 오늘 망고 빙수를 그렸다. 어, 석쌤 망고가 진짜 노랗게 아주 잘 익었다. 그러니까 말쌤은 오늘 그러니까 말쌤은. 어우, 초콜릿이. 아, 저 색깔이 패스에서 되게 이쁘게 나오는구나. 아, 진짜. 사실, 패스가 좋은 이유는 컬러에 대한 고민을 많이 덜어줘요. 색감이 너무 좋다. 네, 조색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 만쌤은 딸기가 좋아요, 망고가 좋아요? 저는 망고가 좋아요. 근데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딸기가 좋아요. 오, 그러면은 딸기가 좋아. 딸기가 좋아. 딸기. 딸기, 딸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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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렇게 게임을 하면 어떡해. 만쌤 왜 이렇게 못해 게임을. 아니 갑자기 들어오잖아 지금. 석쌤 밸런스 게임 한번 가죠. 밸런스 게임이요? 아 가요. 딸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 그 이유는 뭐예요? 뚱뚱이죠 뚱뚱. 만쌤. 네.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오. 뚱뚱이죠. 자 그럼. 코카콜라, 펩시. 하나, 둘, 셋. 코크. 어, 말씀 그거 아세요? 뭐야?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결과가 네. 코카콜라보다 펩시가 네. 더 인기가 많았대요. 그거 구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못해요, 사실. 진짜요? 네. 난 할 수 있어. 아, 그래요? 응, 나는 코카콜라, 오. 펩시, 그리고 제로콜라, 콤비콜라 다 나 구분할 수 있어. 어떻게 우리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한번 네.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림 대결 화투인데? 그림 대결을 뭐 주로 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 만쌤. 네. 오늘같이 네. 음식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음식물을 그릴 때 주의할 점이나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그림을 그리는지. 뭐 주의해야 할 점이라기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맛있게 그려야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먹음직스럽게. 네. 아무리 잘 그려도 어? 이거 먹음직스럽지 않은 느낌이 들면 그거는 음식 그림에서 실패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근데 그 음식을 네. 맛있게 또 살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컬러죠. 네, 채도고. 그러고 보니까 네. 사과, 바나나, 뭐 딸기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뭐 음식류들이 네. 파란색으로 칠하면 파란색? 식욕, 식욕이 감퇴한대. 아, 식욕 억제죠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색이 정말 음식을 맛있어 보이게끔 하는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색깔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패스가 너무 좋아요. 사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대결을 한번 해봤는데. 아, 맛있는 대결 좋네요. 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종종 이런 음식물 그리기 한번 해봐야겠어요. 너무 재밌고 약간의 화투에서 어떤 힐링을 느꼈어요. 아, 정말요? 네. 맞아. 그림 그리면서 힐링하는 거야. 맞아. 네. 그림은 힐링이죠. 맞아요. 자, 힐링은 됐고 이제
그렇죠. 거울칙 한 번만 봐야죠. 갑자기 힐링이 다 사라지네요. 아시다시피 화투는 매주 2주에 한 번씩 올라오고요. 이번 대결은 또 2주 동안 댓글을 받아서 패배자가 4주 후에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벌칙통 마법으로 한번 끊어보죠. 아직 진이가 안 죽었는데. 와 마법 오늘 올라올 때가 있어? 마이 지니 매직 오늘 한번 맛을 뽑아주세요. 야, 한번 멋진 뽑아볼게요. 네 내일 하트 했으니까 또 알겠습니다. 자 어? 오? 이게 뭐야? 이게 나왔군요. 야 이게 나왔어. 흑기사. 흑기사 어떻게 뭐 사용하는 거예요? 룰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 하트 초반 때 내가 너무 연패를 해서 흑기사 하나 넣어놨는데 말 그대로 흑기사입니다. 이 대결에서 패배한 선생님은요 그 대결에 참여를 못하고요 대신에 다른 대결 상대를 지목해서 데려온 이후에 그 상대와 대결을 대신해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어떻게 좀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계세요? 아 요즘 보니까 우리 입시반 친구들은 잘 그리더라고. 어? 학생? 아무튼, 아무튼. 누가 되든 간에 패자는 흑기사를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너무 덥죠?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좀 시원하게 입시 준비하라고 시원한 빙수 한번 그려봤고요. 이제 여름 특강도 끝나고 수시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본격 미술 대결 파트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짠!